찬송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성경 66권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진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앙에 오늘 이 시간 약한 분들, 믿음이 약하신 분,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내가 오늘 이처럼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우린 다 부르심을 받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는 역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제 약 43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 최초로 출발하는 장소가 라암셋이라는 곳에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 말씀을 보면 라암셋에서 그들은 이제 출입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출입기 1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을 라암셋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지도를 보시면 라암셋에서 제가 서 있는 왼쪽에 가장 상단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데 데려가실 때에 육로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내려옵니다. 숫곳에서 에담으로 왔습니다. 에담에서 믹돌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믹돌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홍해 바다 건너가기 직전에 해변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믹돌 홍해바다는 가나안과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암셋에서 믹돌까지 오는 동안은 약 3일간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까요?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홍해바다의 사건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실 말씀이 성경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하나님 또 강조하십니다. 내가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4장 18절에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게 하리라와 알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홍해바다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홍해바다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는데,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고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해바다가 지금 저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이 홍해바다는, 홍해바다가 길이가 2384km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240km입니다. 홍해바다의 평균 깊이는 490m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2212m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갈라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왜 굳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바다 속에서 그들을 수장시키실까요? 바다의 의미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욥기서 9장 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고 했습니다. 밟으신다는 이 의미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로 밟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야 내가 어찌 도망함은 어찌함이냐. 바다가 도망을 간다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다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막대기를 드시사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나가게 하시기까지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은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이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가축병이, 전염병이 들겠던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있던 이 재앙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열 가지 재앙이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리워 야단이라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을 가리켜 용이라고 있습니다. 바다에 뱀이 있습니다. 거대한 뱀이 있는데 리워 야단 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드래곤. 그런데 이 뱀, 용, 성경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뱀과 용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뱀, 곧 용이라고 하고 요 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다에 뱀이 있고 용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를 계시록 12장 9절에 뱀과 용은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바다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가 사자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곰이 나옵니다. 표범이 나옵니다. 이들은 전부가 물속에 사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동물들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고기를 뜯어먹는 육을 상징하는 고기 덩어리를 먹는 자들이 바로 사자와 독수리, 곰과 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왜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 오늘 이 시간을 얘기한다면 나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셨다 했습니다. 이 땅에 죄를 가져온 자가 누구인가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뱀은 강조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은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사단 마귀로부터 들어왔던 이 죄를 다시 바다에 던지시는 것은 그 바다에 누가 있습니까? 뱀이 있고 용이 있는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뱀과 용은 사단 마귀라고 계시록 12장 9절은 그렇게 밝힌다면 마귀가 가져온 죄를 다시 마귀에게 던져버리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회한 대로 해내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로 넘어오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바다를 발로, 그것도 다른 발이 아닌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왜 바다를 밟을까요?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3절에 나타났던 구약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건이 계시록 13장 1절에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표범과 곰과 사자가 올라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군대 귀신이 돼지 2천여 마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한겨레는 군대인데 원어에는 레기온이라고 사용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3천에서 6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군대 귀신은 약 3천 마리에서 6천 마리 군대가 이 귀신이 2천여 마리 돼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군대 귀신이 돼지 얘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이 군대 귀신은 바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돼지들은 다 수장돼 버리고 이 영적인 귀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 바다로 도망갈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에 뱀이 있고 용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바다는 분명 저주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분명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바다는 사망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홍해바다 중에 믹돌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셨다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잘못 찾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앞서 가셨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홍해 바다로 그들을 내려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 문헌을 보면 이 믹돌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바다에까지 가보면 무속인들이 용왕제를 지내는 것을 봅니다. 역시 애굽은 잡신들을 섬기는 유명한 고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믹돌이라는 곳이 바로 홍해 바다를 신으로 섬겼던 가장 극렬하게 가장 지독하게 그들은 바닷가에 살면서 홍해 바다를 신으로 섬겼던 대표적인 지역이 믹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 시작합니다. 강조합니다. 바다에 하나님께서 밟으시고 바다를 막대기로 두셔서 바다를 향해서 애굽에서 하시던 같이 하시려고 막대기를 두셨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다시 말해서 바다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사야 27장 1절에 리워야단이란 뱀과 용이 물속에 있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바다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영적 사건이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 이 바다, 사망의 바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곳을 두둥강이 내버립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을 찢어버립니다. 사망 권세를 찢어버립니다. 지옥의 권세를 찢어섭니다. 죽음의 권세를 찢어버립니다. 반투막 내버립니다. 그 가운데를 길을 만드시면 관통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심판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길 만드십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저주가 있는 곳에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데 이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만드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건너가면 가나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길, 이 길은 분명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은 분명 하나님만 하시는 능력의 길이며
이 길은 분명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의 길이며 이 길은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이며 이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 오늘 이 홍해바다 사건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오늘 역시 출애굽기, 민수기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해바다 사건 속에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건인데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주님의 사건을 의미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좀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단순하게 홍해바다 건너갔던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사건이 아니라 성경 강좌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가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이 홍해바다를 가리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세례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세례가 이 세례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와 내가 합하여 장사되는 것이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는 것이 세례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분명히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폭식을 그립니다. 신종 범죄가 하루에도 수많은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죄의 소리만 들립니다. 천국 소리를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분명 이 시대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있는 곳은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으며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마치 홍해바다에 이 바다가 사망 권세가 있습니다. 지옥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용이 지배하는 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면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것은 곧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이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 지옥 권세가 지배하는 사단마귀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길이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바로 이 홍해바다의 길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를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 하나 이 홍해바다를 갈라버린 홍해바다를 쪼개버리고 홍해바다를 찢어버린 이 건너가야 가난 갈 수 있어요. 그 길로 아니면 못 갑니다. 오직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사랑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점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 대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찢어버렸습니다. 지옥 권세를 찢었습니다. 두둥강이를 내버렸습니다. 오늘 사랑 성들은 오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홍해바다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에는 구원과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같은 바다입니다. 같은 바다 속에는 있는데 우리 모습이 세상 속에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속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단마귀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이 사단마귀의 군대 이 바로 군대는 바닷물로 그들을 수장시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벽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 길을 건너가게 만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성경은 단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해버렸습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홍해바다에도 구원과 그리고 저주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내시고 사단 마귀 군대는 몰살시킵니다. 심판해버리십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에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성경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를 높이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인간이 자랑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가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이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건너가면서 이 사망권세를 찢어버리시고 생명의 길을 만드신 우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춤추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신앙일 뿐 아니라 그들은 찬송함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내게도 하나님 나도 오늘 홍해바다 사건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의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춤추는 이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을 세례라고 말한다면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은 것이 장사된 것이 세례라면 오늘 내가 죽는 그 자리가 어떤 것이 죽습니까? 내 육이 죽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려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홍해바다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나를 쫓아오는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이 세례 사건, 물 세례 사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했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는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회개는 내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리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리고 회개하는 자리는 반드시 생명의 길이 열려져 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육이 죽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버리는 변화된 오늘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린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렇게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바다 속에 지금 누가 있다 있습니까? 뱀이 있고 용이 있습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이 뱀과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밟은 것은 뭘 말합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물속에 있는 뱀과 용을 밟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과 같이 사단 마귀를 밟을 수 있는 주여 내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성경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물을 밟으면 물 속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다를 밟을 때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 마귀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문제를 만날 때에 염려합니다. 때로는 환상을 다시 말해서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 육신의 질병이 나를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단축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홍해 바다는 하루 사이에 갈라버립니다. 거대한 놀라운 사실은 그 망망대해를 하나님께서 두동강에 내시는데 그게 길 만드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노력해서 평생을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에 하는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